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부동산 투자처를 생각하신다면은 세종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도 평택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2019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데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인시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기도 용인시는 딱 우선 면적면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와 똑같은 면적을 그 가지고 있는데, 서울도 강남과 서초구가 있듯이요, 용인시도 수지구와 기흥구, 자 여기는 팽창할 대로 팽창하고 발전할 대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처인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처인구는 앞으로 이제 개발에 그러한 그 속도가 진행이 될 것이며, 계속적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마 이제 다른 데 못지않게 아마 그 획기적인 그런 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인시는 말입니다. 용인시는 예로부터 그 산자 수명하고 물도 맞고, 그 다음에 산세가 아주 좋아가지고 천하의 명당자리라고 해가지고 생거 진천 사후 용인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죽어서는 용인인, 그만큼 명당자리가 많다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생거 용인 사후 용인입니다.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그 양지면 일대는 삼성을 이주로 해서 아주 그 천혜의 전원주택 단지로서 부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용인입니다. 자, 이 용인은요,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되면서 도농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남부 중심에 위치한 그런 도농 복합도시로서 전통과 현대가 그 어우러진 그러한 새로운 도시로 개발되는 데가 바로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그 백군기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런 도농과 또 산업과 최첨단의 산업단지로 해서 어우러질 수 있는 산자 수명한 그러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용인의 인구는 벌써 1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0만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용인의 유래를 그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용인은요, 백제시대에 멸오현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그 장수왕 들어보셨죠?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 그 기흥 이 멸오현이라는 것을 점령을 해서 명칭을 구성현으로 그 개칭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용구라고 이제 명칭이 변경됐고, 조선 시대에는 처인현이라고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경기도 용인시로 이렇게 명칭이 돼서 계속적으로 발돋움하면서 발전되는 데가 바로 용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용인의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일단 용인은요, 3구, 그 다음에 이제 3개의 읍과 사면과 2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구는 수지구, 자, 그 다음에 기흥구, 자, 동으로 이루어졌고 발전할 때로 많이 됐다고 그랬죠. 앞으로 개발에 그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최고의 이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처인구, 그래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3개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곡읍과 모현읍, 그 다음에 이동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개구와 3개읍과 또 4개면이라고 했죠. 이 4개면은 처인구를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양지면과 백암면, 자, 그 다음에 남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될 원산면입니다. 자, 이 원산면은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원삼IC가 생기면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있는 바로 원산면 일대를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가져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원산면은 여러가지 리가 있죠. 여러가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 SK하이닉스가 들어설 애정지인 독성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많은 그런 그 미평리라든지 또는 저항리라든지 개발할 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목신리라든지. 자, 그런 지역은 이제 제가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행정동, 신갈동이라든지 구갈동이라든지 또는 영덕동, 뭐 상갈동.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3개의 구와 3개의 읍과 4개의 면과 24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인시를 이렇게 구석구석 분석을 하면서 인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서 시 단위에서는 120만이 인구, 125만 인구가 되어 있는 수원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진창이라고 하는 창원시 아시죠? 창원 쪽이 이제 인구가 많이 있고 106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용인시가 105만 명, 고양시가 103만 명 됩니다. 대한민국의 광역시, 특별시 빼고요.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데는 수원시, 창원시,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도 용인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수지구가 36만 명. 자, 그 다음에 기흥구가 43만 명. 안타깝게도 처인구는 26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105만 명인데 앞으로 2035 도시 기본 계획에서 용인시가 128만 7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발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인구가 증가할 데는 어디냐? 바로 처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처인구, 용인시를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이제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고, 자, 우리가 부동산을 넣으면서 인구와 도로 교통은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인시의 도로 교통 시스템은 일단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다니면서 분기점이라든지 또는 인터체인지가 많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용서할 수 없다는 용인과 서울의 용서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우리나라 그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했던 경북고속도로가 동맥 경화증이 걸렸어.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돼. 그게 만드는 게 뭐냐?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죠. 자,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건 고속도로지만, 자, 우리가 국도면에 있어서 17번 국도, 42번, 43번, 45번 국도가 교차되면서 아주 완벽한 도로교통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제 인터체인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갈 인터체인지다, 기흥 인터체인지다, 또는 양지 인터체인지, 마성 인터체인지, 용인 인터체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분기점, JCT라고 그러죠. 신갈 분기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인의 인구와 도로 교통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용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 구역입니다.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세 개의 권역으로 대표로 나오는데, 첫 번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성남이다, 수원이다, 이런 데는 뭐예요?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 개발이 좀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성장 관리 권역. 세 번째는 자연 보전 권역.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자연 보전 권역으로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 우리가 중심으로 돼야 될 것이 용인시는 거의가 다 성장 관리 권역이면서 일부가 자연 보전 권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꼭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은 왜 용인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눈여겨보시면은 나중에 다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용인시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 용인시는요, 산, 학, 연, 산업체와 대학과 연구시설. 자, 그래서 4천여 개의 지금 그 기업체가 같이 지금
어울려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는 지금 그 대학이 그 각종 9개 대학교가 지금 뭉쳐져 있으면서 38개의 대학원과 자, 그다음에 각종 그 200여 개의 바로 연구시설 또는 연구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산학협동으로 해서 이 용인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관광 유락단지가 많답니다. 인구라기보다는 이렇게 출입원은 연간 그런 이용객 수가 천만이 훨씬 넘는 가장 중요한 에버랜드라고 그러죠. 에버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을 계속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한국민속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죠? 무려 골프장이 용인시에만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름만 봐더라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만큼 광활하게 넓혀져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과 그 다음에 콘도가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용인시, 살기 좋은 용인시, 죽어서도 살기 좋은 그런 용인시에 대해서 용인시에 대해 전반적인 그런 유래와 또는 인구, 도로교통 시스템과 또는 수도권 정비 권역, 그 다음에 산학연 연구시설이 같이 어우러져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웅비하고 있는 용인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035 도시기본계획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인시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도시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인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원삼IC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나온 원삼IC 주변과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바로 SK하이닉스와 같이 어우러져서 개발할 수 있는 원산면 일대, 아마 그쪽이 2019년도에는 아마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용인시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용인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2019년에는 황금돼지가 누르듯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